혈액 환자, 피부염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암의 진단이 무관치 않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기신병에 걸렸다고 말을 했고 무당을 찾아가 방토 등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결혼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그러니 그 병을 만나서 상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핵폭탄 맞은 거 아니야 땅속에다. 그렇죠. 그렇죠. That is just for us. It's shocking to us. But in North Korea, the fear of being able to speak about it. And they were basically threatened with persecution if they talked about it. So they just called it the ghost disease. Just another example of how much the North Korean people are suppressed, and how they're even the freedom to be able to express yourself is forbidden. North Koreans have absolutely not a single human right. 천년대 귀신병이라는 게 좀. 이번에 지난달에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길주군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이 기획됐었어요. 이걸 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몇 가지 공통되는 점들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모를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 뭐 기관지, 천식, 그리고 뇌 관련 병들이 이건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본인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 많은 길주 사람들이 그 병이 귀신병이다 이런 증언들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참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왔는데 한국에 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들이 20대 중반인 아들이 아팠대요. 폐염. 그래서 야, 조금 치료하면 낫겠구나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있는데 아들이 계속 아프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에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할 때 방향을 바꿔서 일단 평양에 있는 중앙병원에 조원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하자. 그래서 이제 $1,000 보내고 $2,000 보내고 $5,000 보내고 평양으로 가야 되니까 네. 계속 못 가요. 애가 못 간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평양에 가려면 아시다시피 통행증을 떼야 되는데 계속 부결되는 거야. 아파 죽게 된 애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너무 아들 잃은 엄마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무슨 일이? 가지도 못하고 지금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게 중앙당에서 길주에서 환자들을 생긴 환자들을 평양시에 들여보내지 말라라는 아~ 내부 지침이 있었답니다. 다 죽으라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이 그래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 그냥 격정을 토하고 막 울분을 토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나라냐. 어떻게 나라가 우리 동네에서 핵실험을 하고 거기에 피해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으라고 내버려두냐.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너무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내신에도 적게 되고. 아니 내 자식 못 보는 것도 분한데 치료도 못 받게 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귀신병이 평양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막는 이유가 북한의 수뇌부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병이 평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철저하게 막고 통제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참 화가 나는 게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귀신병이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피폭으로 난 병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김정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로 인해서 핵실험으로 인해서 인민이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지금 심각한 것은 핵무기를 개발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가자가 생기고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핵실험의 핵심은 북한 인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어떤 실제 피해가 있을지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 한반도 핵 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재현해 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함께 보시죠. 서울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톤의 북한 핵 미사일이 투하된다면. 우와, 저 불기둥이야 그냥.
막대 가로가 돼.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 건물, 차량,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경 4.5km 내에 광화문 채널A 건물부터 63빌딩, 서울역 등 주요 거점 건물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진짜 이쁘네. 어머, 내 그 닭대 가로가 돼. 이로 인한 1차 예상 사망자는 약 40만 명. 한 분에 한 방으로? 핵폭발 후에는 하늘로 솟구쳤던 수분과 먼지가 방사성 물질과 함께 떨어지며 지상을 오염시킵니다. 1차 핵폭발에 이어 2차 방사능 피해까지 총 1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우와. 아. 만일 살아남았다 해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국민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보신 영상이 끔찍하죠? 근데 이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과시한 핵폭발 위력은 50킬로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50킬로톤의 핵을 투하한다면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 남조선 장군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 만약에 이 핵미사일이 우리 남조선을 향해서 발사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아 정말요? 정말요? 전해드리기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 3단계로 이렇게 대응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킬리 체인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선제 타격이라는 걸 해서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 예. 2단계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예.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테니까 입은 만큼 우리도 대량으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응징 보복을 하는데 주로 제일 먼저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군 수뇌부, 정권 수뇌부.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 또 여기 떨어뜨리면 어디 갈 만한 곳 다 지금 파악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참수 작전이라 그러는 네, 그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네. 핵발사를 사실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미리 알면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쪽에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 핵을 쏜다 그래 갖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발사대가 지하에 있다. 쏠려고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디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